가시가 백했는지 따끔따끔합니다, 여러분. 따끔따끔. 아이고, 좋다. 아. 세월이 요소처럼 흘러가고 말아요. 아이고, 아주 바람이 선들선들 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밥 먹고 일가에. 아이고야. 자, 사람이 뭐니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산바람이 산들 산들 매미는 삑삑거리고 울어대지만 가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이렇게 파란데 가을이 오는 소리 맴맴맴맴맴맴맴 와, 며칠 전에 풀베개 했는데 벌써 또 이렇게 자라버렸네.
아이고, 또 이제 맛있게 한번 비벼 먹고.
자, 상추를 푹푹 찢어가지고 가지 볶은 거 쓱 넣고 아마 이 맛은 우리가 시골에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맛인데, 이 가지 볶음, 가지가 뭐 별다른 게 들어간 게 없어요. 가지에다 간장 넣고 식용유에다 그냥 볶았는데, 참치 맛있네. 이게 뭐 가지볶음, 상추 비빔밥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따봉.
다 먹었다. 아, 다 먹었다. 자, 시청자님들 오늘 하루 파이팅 하시고 건강하고 오늘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